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출애굽 제2세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차지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그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시편 90편 1절 2절에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살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한 세상의 규모를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태양계라는 말이 뭔지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식이 됐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에서 별이 아홉 개였는데 지금은 이제 별이 여덟 개랍니다. 마지막 별은 없어졌답니다. 뭐 없어진 건지 원래 없는 걸 잘못 짚었는지 여덟 개의 별이 태양을 둘러싸고 돌고 있는 이게 태양계입니다. 우리가 수성, 금성, 그 다음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태양계를 우리가 시속 한 100km 정도로 여러분 여기에서 시속 100km 정도로 달리면 안 막히면 4시간이면 남쪽 해안 어디든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속 100km 속도로 이 태양계를 가로지르는데 이 태양계의 지름이 120억 km입니다. 이 태양계의 지름을 한번 가로지르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리는 거 하니까 시속 100km로 꾸준히 달리는데 13,172년이 걸립니다. 태양계 규모 하나가 그 정도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 천억 개나 들어있습니다. 은하계 하나 안에 이런 태양계가 천억 개가 들어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될 리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해서 도대체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상상을 해도 이게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은하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천문학자들이 관측할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그런 은하계가 적어도 500억 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책에는 그런 은하계가 2천억 개가 있다고 써놓은 책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은하계가 이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이게 지금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하계와 얼마나 많은 태양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우스운 것은 놀라운 것은 이 팽창을 하고 있다는 말은 중심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팽창한다는 말인데 그리고 이 은하계가 수백억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는데 중심에 은하계가 하나 있고 그 은하계를 중심에서 정확하게 100만 광년 거리를 두고 이것들이 우주 공간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중심에 있는 은하계가 어떤 은하계인가 하니까 지구별이 들어있는 은하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중심점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세상을 조성하신 분이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3500년 전 모세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3500년 전에 출애굽 제2세대는 자기들이 밟고 서 있는 지구가 얼마나 큰지도 몰랐고 이런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 얼마나 엄청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압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제2세대인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올라가서 차지하라. 너희 부모 세대가 차지하지 못한 그걸 너희는 차지하라. 그 얘기가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주간 한 주간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 하나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3500년 후에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라가서 취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내놓으라고 떼를 쓰고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고 정작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붙들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주 무능력하고 전혀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점점 진군을 하면서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할 때 그 지역 사람들과는 전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땅은 너에게 허락한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500년 전 에서, 이 에서가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혈족으로는 그들의 조상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이 땅은 너에게 주는 땅이 아니다. 손대지 말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조용히 지나가라. 물도 사먹고 양식도 사먹고 조용히 지나가라. 모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압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역시 같은 혈족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혈족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기업이다. 그들이 그 땅을 싸워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 부모 세대는 내가 준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땅을 지나가면서 500년 전에 롯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싸워 얻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적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고 그들이 아낙 자손처럼 르바인 족속 같은 이런 강대한 이런 족속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했다. 그 후손들이 지금 거기에 살고 있다. 너희 부모들은 차지하지 못했다. 이제 너희가 그 전투를 해야 한다. 그들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쟁에서 얻은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성취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아니 뭐 부러워하는 것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먼저 차지한 땅은 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기가 비옥하니까 우리가 차지하겠다. 저기가 돈이 되는 땅이니까 하나님 저걸 날 주십시오. 그런 논리는 잘못된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옥한 땅을 먼저 차지했고 벌써 몇백 년 동안 그 땅을 만약 가꾸었으면 그 지역은 아주 잘 발전되고 있는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무엇이며 내게 약속되지 않은 땅은 무엇인가, 이거 구별할 줄 모르면 평생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가나안 동쪽에 있는 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던 땅,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던 땅, 평야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목초지로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제2세대로는 이 강력한 적들을 만나는데 이 적들과는 전투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아직도 지도자로 남아있었던 모세가 그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게 우리가 당신 땅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물도 사먹고 양식도 사먹고 그냥 길을 따라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 시온 왕이 그 말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지나가겠다 그러놓고 우리를 공격을 하면 우리가 깨끗이 질 수도 있다. 그래서 조용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군대를 끌고 나와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아주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들이 38년 전 가데스바니아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 표현들을 다시 언급하는데 오늘 신명기에도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단 말이냐.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아마 가나안 7족속들 중에서도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출애굽 제1세대의 마음속에 7족속 중에서도 아모리 족속이 가장 강하다라고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7족속을 얘기하는 중에 특별히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죽게 하려고 내 자식들을 포로로 잡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단 말이냐. 이런 엄청난 소리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날 때부터 신자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많은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런 말을 토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도록 하지 않고 다시 광야 쪽으로 돌아서도록 그래서 38년 동안 그들은 다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지금 다시 모압 평야에 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부모 세대는 내가 준 언약을 붙들지 못했고 그들은 실패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 약속한다. 저 아모리 왕의 땅을 차지해라.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 너희 부모 세대가 너희들이 저들 손에 포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바로 그 아모리 왕이다. 여러분, 그 모습을 천국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출애굽 제1세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을 불신해서 우리는 저 강한 적을 이길 수 없다. 땅은 좋지만은 우리 자식들은 결국 저 사람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울부짖었던 바로 그들이 천국에서 자기 자식들이 아모리 족속과 전투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기는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면 느낌이 어땠을까요? 이 일이 38년 전에 있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때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어야 하는데 아마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들이 천국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두 왕의 땅을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7년의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땅을 다 차지해서 멋있게 인생을 살도록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도록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영원한 도성을 그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래서 올라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기억하십시다. 우리 또한 제사장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올라가라, 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저는 첫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건사한 집 사놓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제 내가 차지했다 아닙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면 아닙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란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그런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는, 뭐 집이 혹 내 이름으로 된 집일 수도 있고 전세집일 수도 있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와 함께 우리의 가정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우리가 제대로 마음속에 품지 못하면 끊임없이 불평만 하게 됩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가정, 내가 편한 가정, 내가 만들고 싶은 가정,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동일한 것인지 잘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장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도 동일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가 차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저 모여서 같이 밥 나누어 먹고 친하게 지내면 되는 그런 목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목장.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내 몸으로 너희 가정, 그리고 내 몸의 한 부분으로 너희의 목장을 공동체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라.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목장의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놓쳐버리면 목장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될 또 좀 관점을 달리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중요한 것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거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떤 거냐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옷 속에 들어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 그게 우리가 차지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또 한 번 떠올리게 됩니다. 이 링컨 대통령에게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정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 시절부터 링컨 같은 촌대기를 싫어한다고 떠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사실 링컨이 그 시절에 행색개나 하는 사람들 눈에는 아주 형편없는, 어쩌다가 저게 공부를 좀 해가지고 변호사는 돼가지고 시골 출신에다가 뭐 거의 무학에 가까운 사람, 요즘 식으로 말하면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뭐 스펙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변호사가 돼서 나타나가지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니까 스탠턴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저 촌대기가 뭘 하는 거냐? 그렇게 이 스탠턴이 링컨을 무시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스탠턴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국가적인 재앙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탠턴이 링컨이 저격당해서 죽었을 때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링컨이 죽은 다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격자가 누가 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그렇게 고약하게 공격을 했던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에게 재주가 많은 것을 알고 자기 내각에 국방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링컨도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자수성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어릴 때 어머니한테 배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삶을 통해서 링컨도 한 성격했던 그 성격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계속 닦여갔던 겁니다. 그리고 스탠턴을 볼 때 옛날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재주가 있다고 자기 내각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고 스탠턴이 이런 큰 그릇 앞에서 굴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링컨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님처럼 살려고 씨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차지해야 될 우리의 목표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지해야 될 산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칙필에이라고 하는 레스토랑 얘기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유명한 치킨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인데 지난 10월 8일 날 이 칙필에이를 설립한 사무엘 캐티 회장이 93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50여 년 전에 이 칙필에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가게 하나 낸 겁니다. 제가 미국 갈 때마다 이 가게 가서 한번 샌드위치 한번 먹어봐야지 그랬는데 도무지 먹어볼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 한번 좀 먹어보자 그래도 이 강사 접대하는데 어떻게 샌드위치를 먹이냐고 가게 옆을 지나가면서 저기 한번 들어가자 그래도 데리고 가주질 않아서 아직 한 번도 먹지는 못했는데 이 사무엘 캐시 회장이 50년 주일학교 교사로 일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가게를 시작하면서 이 가게를 운영하는 그의 원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가게가 커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할까?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섬길까? 저들의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되게 도와줄까?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줄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칙필에이를 끌어왔던 겁니다. 주일이면 무조건 쉽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교육 못 받은 사람은 교육받도록 하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직원들을 위해서 그동안 쓴 돈만 해도 320억이 넘습니다. 무슨 뭐 자동차 회사도 아니고 샌드위치 가게 하는 사람이 물론 그게 지금 미국 전역에 한 1800개쯤 됩니다. 지금은 엄청난 기업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잘 섬길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2012년에 우리 한국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 있지만은 이 동성애자들이 보통 거센 게 아닙니다.
동성애 반대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 제품 불매운동을 벌려서 망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동성애를 반대한다 소리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지한다는 말은 양심상 못하고, 엉거주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오바마까지 나서서 지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지지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많은 지식인들이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혐오하면서도,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 동성애를 인권 차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반대지만은 그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는 지지한다, 이런 사람이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성공한 겁니다. 한국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동성애자들이 사회를 향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2012년에 이런 발표를 한 다음에 이 칙필레이 설립자 사무엘 캐티의 아들 댄 캐티가 지금 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는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꿈을 가지고 사는 이런 행복한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칙필레이 음식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칙필레이 사먹자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2012년 사건을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2시간씩 줄을 섭니다. 2시간씩 샌드위치 하나 사 먹으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드라이브 스루로 칙필레이를 사가면서 뒤에 있는 사람, 그 돈도 내가 갈 테니까 저 사람은 돈 받지 마라 이러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전쟁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나 시카고 뭐 어느 시티 같은 곳, 동성애자들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의 시장들은 칙필레이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거 불허하겠다라고 하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칙필레이를 후원을 하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기업을 운영하겠다, 이걸 너무도 분명하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댄 캐티까지 지금 이 칙필레이를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입니다. 칙필레이가 돈은 얼마나 번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뭐 돈도 못 벌면서 기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될 거고, 그러나 여러분 규모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할 겁니다. 좀 큰 규모로 일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규모로 일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은사나 여러 가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규모가 어떻든 간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이 약속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가, 내가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월급쟁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정직이 이루어지고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그 속에 있도록 하는 이 목적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포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될 거 아니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돈교회 교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교회도 잘할 수 있고, 돈 있으면 선교도 잘할 수 있고, 돈 있으면 자식도 잘 키울 수 있고, 그러다 오늘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돈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도울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돈이 없어도 잘 사는 모습을 열심히 살면서,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픽업을 해서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는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 산이 생기기도 전에, 모든 것들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조성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을 조성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쟁취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사시다가 우리가 오늘 예배에 왔는데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목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앞으로 가지 마시고 멈추어 서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 엄청난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이루게 하실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전해보자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실 것이다. 오늘 본문 1장 3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뭐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면 아들을 안을 때 좀 불편하겠지만 그런 큰 놈들 말고 이제 한 살, 두 살, 세 살이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안는 엄마,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안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크고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낳는 부모 마음, 그걸 1억 배, 1조 배 더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으시겠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여전히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그 친구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일입니다. 평소에 잘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목장에서도 계속해서 VIP들을 목장으로 초청을 하고, 그래서 평소에 이런 씨름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교회가 특별히 한다고 떠들어대도 뭐 내 스케줄대로 하겠다, 그런 분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까, 목장 분가를 하는데 VIP가 들어와서 완전히 처음 예수 믿는 분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분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이런 분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나마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도 목장 모임에 와서 성실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분가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당한 숫자가 목장 오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서 방향도 모른 채 걸어가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초청하는, 바로 우리가 다음 주일을 D-Day로 해서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다음 주일이 지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일마다 목장 모임 때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내가 아는 그리스도, 내가 아는 하나님, 이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이 묵상이 먼저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이 예배에서도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런 영혼 구원의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3500년 전 가나안 땅 입구에서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35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지만은 오늘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불편하신 분